그리고 나 술 취하고 어떡하지? 오렌지 주스 하나 챙기고 페이어를 끌고 와. 이게 최악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술게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세턴은 야, 그 당시에 이제 세터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딱 그랬어요. 이제 차에 이제 올라타는데 약간 수련회 가는 느낌? 근데 2박 3일인데 세터가 처음에 전화가 와요. 뭐냐면 근데 새내기 때문에 뒹굴뒹굴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들 새내기 인정하지? 지금 집에 뭐하고 있어? 이러고 있지 얘들아? 야 지금 솔직히 말해 이러고 있지 얘들아? 지금 미미미 보면서 이러고 있어 아니야?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이러고 있지 얘들아? 지금 여기서 400분 저격당했죠? 인정하시죠?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전화가 걸려요. 띠링띠링띠링 딱 받아보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내기 새로회부터 진행을 맡은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무슨 학원이 맞, 김민호 학원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거기에 자동 응답기에요. 얘네들이 대본을 전화를 쓱 돌린 거야. 이제 세터가 처음으로 새내기들을 데리고 2박 3일. 그러니까 사실 밤을 같이 새는 그런 류의 행사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거의 대출 상담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세터 모르는 애들은 딱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고데기 챙기고 그 다음에 옷 챙기고 거의 블라우스 야 거의 무도회장이야. 그리고 나 술 취하면 어떡하지? 오렌지 주스 하나 챙기고 어차피 그거 술, 상쾌한인가 상쾌한 다 있는데 그거 한 봉다리에서 애들이 케이어를 끌고 이게 최악이야. 야 제주도를 가버려 애들이. 가방을 그냥 하나 메고 오면 돼. 어? 그리고 거기서 샤워하고 이거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못해. 어차피 씻지도 못하고 그냥 추리닝 차림으로 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 1일차 때 뭐를 하냐? 버스에 앉기 전에 먼저 강의실에 각자 모입니다. 그때 인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조를 나눠. 왜냐면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스터조가 굉장히 친해져요. 걔네들끼리 같이 이제 버스를 탑니다. 쭉 이제 가면 한 2시간 반 걸리거든? 그럼 1시간에 이제 휴게소에서 내린 다음에 편의점 갔다가 먹고 딱 도착을 합니다. 강원도 평창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때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고 이제 여러분들 오실 때 딱 추리닝하고 후드티까지만 딱 입어. 그리고 모자 쓰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둘째 날부터 그렇게밖에 입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다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 도착을 하고 나면 처음에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끼리 모여가지고 처음엔 정신이 없어. 어차피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거든. 12인실 뭐 13인실 이렇게 대여를 하지만은 애들이 들어오면 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먼저 뭐라 하냐면 여자방 남자방 이렇게 나눕니다. 여자 남자 중에 인원수가 많은 애들한테 화장실 딸린 방을 주고요. 거실에 이제 보통 이제 짐 같은 걸 몰아넣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고 첫날은 보통 바로 저녁을 먹어요. 오자마자 바로 저녁을 먹어요. 이렇게 1층에 보통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에서 같이 먹어. 그러고 나서 그날 밤이 됐어. 저녁에는 뭘 하냐면 술 게임 같은 거를 1일차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1일차 밤에는 교육 같은 거래. 그러니까 1일차 밤까지는 엄청 답답해. 그리고 코칭 같은 게 다 학우님이야. 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냐면은 일말의 그런 어떤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도 줄이기 위해서 규칙이 상당히 빡셌어요. 이게 사실 학교마다 풍토가 다르고 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딱딱 이제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제 전지에다가 각자 지켜야 될 거 남을 뭐 무시하지 않게 이런 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툭툭툭 씁니다. 창문에 붙일 때 그 전지로 이제 남방 여방을 딱딱 가려요. 한 두 개 정도 안전수칙 이렇게 써서. 그럼 첫날 밤은 그렇게 흘러가요. 서로 이제 각자 방에서 아이스브레이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자 둘째 날에는 좀 바빠요. 밥을 먹은 다음에 아침에 뭐가 있냐면 동아리 공연이 있어요. 그럼 세터 그 느낌만 살려줄게. 다 대강당에 모여. 그때 애들 다 졸아요. 앞에서 뭐 거의 동방신기 주문 추고 있고 그 다음에 키드밀리 랩하고 있고 영상으로 막 곱봉 영상 보여줄 거고 현우지 선생님 나오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애들 다 자요. 그 다음 바로 점심을 먹습니다. 이 세터도 단과대별로 간단 말이야. 우리가 행정학과, 정액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내 학과가 돌아가면서 먹어. 그러니까 딱 먹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AIRS 전화 왔잖아. 그게 뭐냐? T, 반팔. 지참하라 그랬지. 왜? 응원 때문에. 그 응원 연습을 미리 시켜.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 세터 자체가 군대보다 더 빡세. 나는 군대를 다녀오고 세터로 갔잖아. 막말로 군대보다 더 빡센 줄 알았어. 숙소에 가가지고 바로 또 옷을 갈아입습니다. 각자 가져오는 반팔 티를 입어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 중에 응원이 뭐 그렇게 빡세겠어 하는 애들은 또 긴팔을 입어요. 왜? 그 당시 겨울이니까 절대 그럼 안 됩니다. 반팔을 입어야 됩니다. 왜? 응원한 거 막말로 거의 밈밈이도 방구석 노래방이야. 거의 그 급이야. 그래서 자지 죽을 박차 뭐 이러면서 결국 술이 안 먹어도 하나가 됩니다. 거의 싸이 콘서트처럼 뱃노래가 이제 뱃노래가 뭐냐면 여기 이제 딱 자리에 앉은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이렇게 해요. 자 이러면 허리가 나만 하지 않아. 이러면은 요통하고 편통이 같이 와. 왜냐 자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목이 거북목이었던 저는 목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샤샤서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응원 때는 말이죠 모든 응원곡들을 다 플렉스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대강당에서 그 앞에 응원단장이 와요. 앞에 센터에서 블라우스 같은 거 달고 이제 그래서 고대 어이 우리 어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 좀비 때 거의 메탈 슬러그야. 그 좀비 때를 이제 일으키는 응원단장이 고대 함성 발사 이러면 우리가 으아! 음악이 나옵니다. 샤라
같이 죽을 박차!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각자의 이제 조가 이렇게 원을 만들고 쭉 서있죠. 그 원 가운데 아직 응원에 서툰 사람들을 위해서 17학번이 원 안으로 들어가. 이런 게 이제 둘째 날 밤입니다. 이게 둘째 날 밤이에요. 이걸 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날 이제 허리가 작살이야. 그때부터 요통이 시작. 근데 그 허리 작살인 게 그날 새벽까지는 통증이 안 오거든? 언제 오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요. 바로 삐끗해요. 인정하시죠? 그 저녁 그냥 먹고 뭐 경품 추첨 이런 거 해가지고 치킨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먹을 건 부족해. 배가 더부룩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술게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세터는 갑자기 공격조하고 수비조를 나눠. 이러면은 여러분들 있는 술을 각자 다 꺼내요. 술 다 꺼낸 다음에 공격조하고 수비조를 나눕니다. 옆에 이제 행정학과 호실들이 쭉 있잖아. 아, 그러면 한 8호실 있단 말이야. 우리 팀이 거의 바르셀로나야. 그럼 우리 팀이 이제 메시를 정해요. 쳐들어가서 드리블로 와리가리 칠 사람을 정하는 거야. 쳐들어가서 거기서 술게임을 부실 사람.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지킬 피케. 거의 라모스. 거의 이제 뭐 김진수. 자, 이런 애들 이제 구해요. 반반으로 나눠요. 공격수하고 수비수를 딱 나눕니다. 저는 공격조였죠. 왜냐? 난 일단은 발성 자체가 난 김범수야. 난 발성 자체가 김나박이다 보니까 난 조승우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바로 바로 해버려야 되는데 새내기답지 않은 새내기 가장 상대편이 두려워하는 나 오면 애들이 다 그래서 이제 달립니다. 두부 두모 할 때 자 이쪽이지만 이쪽 봐 자 노록 패스 두부 두모 자 이런 식으로 한창 놀고 이제 새벽 3시가 됐어요. 새벽 3시에 이제 애들이 다 죽어요. 딱 죽을 때 느낌 딱 말씀드릴게요. 딱 술 먹다가 죽을 때는 같이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나 죽을게 하고 죽는 게 아니야.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이거예요. 그냥 뒤져. 그냥 없어져. 그냥 사살당해. 그냥 사라져요. 그냥 전두엽이 말소가 돼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자기도 몰라. 진짜 정신줄을 이 정도로 잡고 있지 않은 이상 손을 들고 저 죽을게요 이걸로 말하는 거의 상상 속의 유니콘이거든요. 저는 이제 정신줄을 거의 이제 거의 오수할 때 포스로 잡고 있었지. 난 거의 오수 면접 포스였어요.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똑똑하면서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여기 민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4학번.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학교를 들어갔으면 14학번이잖아. 걔네 중에 친구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선발대. 이게 바로 세터의 선발대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선발대는 미리 지원을 받아요. 처음에 뭐 호텔이면 침대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이런 걸 다 옮겨. 그 사람들 근데 밤에는 메인 방에서 놀 수가 있어요. 지들끼리 거긴 TV도 있어. 그래서 그 선발대는 걔네들 구하러 온 거야. 왜냐면 뭐 단피로 나와서 딱 된 거 같아서 딱 해서 딱 나와서 아 재밌네 대학 재밌어 육수할까?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랑 라면 먹고 그 2박 3일 그 평창 가서 먹는 라면 얼마 맛있는지 딱 사막라면 탁 먹고 애들 무슨 양주 갖고 와서 아 내가 술도 싫어하는데 이 맛이 아 이 맛이야.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니까 이게 다 죽어있더라고. 다 죽어있어. 다 죽어있어. 그래서 다 어디 침이 이만큼 날 거 어떤 토 위에. 그리고 남은 친구가 선배 한 명인데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자시죠. 마치 여러분들 어제 방구석 노래방 새벽 3시 반까지 달렸을 때 그 반응하던 여러분의 마인드. 이제 그만 자시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sleep? 방 상태가 어떠냐니까 망했대. 그래서 뭐 이제 남방 여방 가릴 게 없이 어디 막 여자 방인지 남방인지 모르고 그냥 자버리는 거야. 내가 거기서 딱 멋있게 딱 콜라를 찾아서 콜라를 딱 한 병 콜라를 딱 먹고 아직 나에게는 2시간이 남았습니다. 왜냐 자 7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그 대신에 5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포스로 그 남은 2시간은 그 8방에 각자 한 한두 명씩 남은 애들 모여서 한 10명이 딱 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격전지. 자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 시작. 아싸 호날두. 저는 맨날 호날두 했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의 육격탄을 맞고 전 마지막으로 전사합니다. 근데 5분 뒤에 일어나라는 소리가 들려. 집에 가야 된다고. 전사는 딱 5분 뒤에 일어나래.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 죽은 상태로 이제 뭐 좀비처럼 이제 걸어가서 차 타고 이제 안암으로 딱 도착해서 마지막 사진 찍고 딱 끝납니다.